하자 시는 지하철 운행 연장을 포함한 비상수송 대책 가동을 해제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유아입니다. 올해부터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써도 되고 유세차에 오를 수도 있는데요. 여야 모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부터 찾았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보죠. 정다혜 기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어디로 갔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0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출정식을 연 데 이어서 서울 곳곳과 경기 남양주, 의정부를 돌며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오른 한 위원장, 이재명, 조국 심판은 민생이라며 야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공정해질 것인지 범죄자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선거라며 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